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디케이 이펙터 하모닉 안타고나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브디케이를 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대 아홉 대 정도를 리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페달 종류도 많고. 네. 그 이 서브디케이에서 추구하는 이 정신들이 그쵸. 잘 담겨 있는 페달들이 많죠. 가장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브랜드 중에서는 색깔이 확실한 네.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많이 희석돼 버렸지만 예전에 이런 또라이 집단이 예전에 일렉트로 하모닉스. 그렇죠. 일렉트로 하모닉스가 아마 가지고 있는 페달 군만 제품 군만 다 합쳐도 일반적인 페달 브랜드 10개, 20개 합쳐놓은 숫자만큼 많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회사 사장이 그 도라이라는 소문이 가득해요. 되게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라이보다 도라이가 더 세게 들리지. 네, 네. 하모닉 안타고나이저는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머신 또는 그루브박스 등 다양한 악기와 오디오 소스에 연결하여 다양한 소리를 메이킹할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퍼즈, 오실레이터, 언벨로 필터를 하나의 서킷에 디자인했고요. 퍼즈 사운드를 개성 있게 연출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굉장히 개성 있는 서브디케이만의 거친 질감의 스퀘어 웨이브 퍼즈 사운드가 특징이고요. 퍼즈와 오실레이터는 블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즈 사운드에서 독특한 노이즈 사운드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설명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사운드가 그려지고 있어요. 과연 그런 사운드일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 프리퀀시를 활용해 저음역을 강조한 퍼즈 사운드를 만들거나 오실레이터의 기본 주파수를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네요. 하모닉 안타고나이저는 일반적인 퍼즈 페달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많은 플레이어가 선호하는 60년대 사운드와는 차별화된 아주 차갑고 독특한 스타일의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건 안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모든 악기를 노이즈 머신으로 만드는 강렬한 이 페달은 내부 서킷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트리거 오실레이터, 인풋 시그널을 감지할 때마다 작동을 하고요. 스퀘어 웨이브 퍼즈, 퍼즈 서킷은 항상 오실레이터 출력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VCA, 일반적인 퍼즈와 같이 깨끗하게 페이드아웃 하지 않고 출력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볼륨, 페달의 볼륨을 컨트롤 합니다.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컨트롤 합니다. 블렌드, 퍼즈와 오실레이터의 믹스 값을 컨트롤 합니다. 보시면 센스, 오실레이터의 언벨롭 필터 값을 컨트롤 합니다. 노브를 돌릴수록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네. 서스테인, 페달의 서스테인을 컨트롤 합니다. 퍼즈 게인과는 무관하고요. 퍼즈 게인은 항상 같은 값이라고 하네요. 독특하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찌그러 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 만들겠다. 네. 네. 지금 앱, 지금 마이크 괜찮나요? 볼륨 좀 줄이겠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말한 그쵸? 것처럼 그걸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이거 그 배터리 없는. 그렇죠. 원래 보통 포즈가 이제 줄이면은 그 특유의 그 굉장히 좋은 그 그렇죠. 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딴 거 없다. 없어. 우린 배터리가 없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운드 컨셉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부터 보신 분들은 뭐 오디오 왜 이래? 뭐 접촉 불량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재밌네요. 역시 프레퀀시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소리가 특이해도 음악에 그쵸.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멋있네요. 대단하다. 뭘 희한하게 좀 해볼까요? 많이 주고. 오실레이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멋있어. 진짜 죽인다 얘는. 신기하다 이거. 개성 넘치고 Sub-DK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그죠. 보여주고 있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얘네가 그냥 일반적인 이펙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초원의 벡터 같은 경우는 또 훌륭한 제 생각에는 스탠다 사운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Sub-DK의 외계인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고문하면서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저기 고문하면서 안드로메다에서 한 3명 정도 섭외 온 것 같아요. 섭외 와서 야 이거 오빠 해봐. 너네들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야. 너네 언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이제 은청 씨께서 하모닉 안타고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정말 서브 디케이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뭐 요거 한 줄 평 드릴게요. 지금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딱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말씀만 올려드리면 특이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고 싶고 이런 거를 내가 또 시퀀싱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바로 구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걸 수 있는 인서트 채널로 이거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런 사운드가 음악적 아이디어가 영감을 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감을 주는 페달이 그쵸.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사운드를 너무 섰어요. 그리고 아까 서스테인을 높인 상태에서 센스를 낮췄을 때 들리는 기타 사운드는 제가 진짜 그대로 훔쳐다가 공연이든 녹음이든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운드가 연출이 됐거든요. 이건 정말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락 음악 그 요즘 그 장르가 뭐죠? 그 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장르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데서 메인 리프가 중중중중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뒤에서 이가 와야야 이가 와야야 이러고 뭐 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메인 리프가 되는 네, 거죠. 네, 아 굉장히 멋있는 이펙트였고 저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9점 네, 굉장히 받아가네요.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독보적인 것 같아요. 달나라 보내는 사운드로도 9점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서브디케이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0점 주고 싶었었는데 뭐 확실히 이런 이펙터들은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5점이 날아간 거지 아까 그 들었던 사운드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말 멋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스타일리시하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약간 짜졌잖아요. 또 심지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8점이 안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은 8점이면 잘했다. 이제 앞으로 7이나 6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서브디케이 이펙터들을 또 다뤄봤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브디케이 네. 다음번에 또 만나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